네, 세티폭포 근처에 있는 오두막을 찾는 중이에요. 그야 기말 과제 때문이죠. 누나가 영감을 줘서 전에 봤던 그림이 떠올랐거든요. 볼수 없는 것이란 이름의 수수께끼가 숨겨진 그림이에요. 이 작품을 그린 화가는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어딘가에 숨겼고 그곳의 위치를 그림 속에 남겼다고 해요. 그 그림을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. 그림에 나오는 풍경은 다 다른 문자로 해독할 수 있고 문자를 합치면 보물이 숨겨진 장소일지도 몰라요. 그곳이 바로 세티폭포 근처의 오두막이에요. 당연히 관계 있죠. 만약 화가가 숨긴 물건을 찾는다면 교수님의 출제 의도를 알수 있을지도 몰라요.